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강유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정의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입니다. 같은 법 제5조에는 위원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5조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상화된 고압적 태도와 공식 석상에서의 고성,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 훼손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인권 가치를 지속 반복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김용원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회 중에도 고압적 태도로 송도한 인권위원장을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파행시키고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공개 사과 3일 후 인권위 회의에서 다시 우리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애국 조작 선동에 전초전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일삼는다는 등의 발언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모독하는가 하면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아나 무인격 태도로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끼어들고 고압적 답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내놓은 아이 취급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17명의 국회의원들은 김용원 상임위원처럼 지속 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인권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김용원 탄핵법이라고 할 수 있을 국가인권위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5조 3항에 규정된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혼의 결격 사유 관련해서 제
5호의 제9조 5호의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설립한 이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모범적 인권기구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처럼 국제적 자랑거리의 하나로 성장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념적 잣대로만 멋대로 재단하고 인권이 무력화를 위해 김용원 상임위원처럼 상습적으로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기구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1동 국회의원 윤종근, 서미화, 이재강, 김우영, 양문석, 박성준, 정으로, 송재봉, 부송찬, 강유정, 허영, 목영종, 정준호, 윤건영, 임광현, 안태준. 예, 감사합니다.